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카카오톡으로 아니면 카페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싶어요를 쭉 보내주시고 계시고 올려주시는데, 저 림빠가 보고는 있는데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너무 많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한 코너를 더 만들었어요. 이번 주 유행 옷이라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유행 옷 코너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사진을 가지고 제가 패턴을 떠서 올려드릴 거예요. 무료로 패턴을 올려드릴 거예요. 일주일만 무료로 패턴을 올려드리면 그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설명이나 사진을 참조해서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만들 수 있는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림빠가 패턴을 뜰 거예요. 패턴을 떠서 영상을 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 패턴은 에그모드에다가 제가 무료로 일주일 동안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사서 옷을 잘 만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직접 만들어 보면서 사진도 찍어서 카페로, 요 밑에 카페로 올려주시면은 다른 분들은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따미 분들과 저랑 의논을 해서 어떤 걸 만들지 그 주에 하나씩 골라서 패턴을 떠서 따미 분들이 만든 사진까지 올려드려 볼게요. 제목도 여러분들이 제가 가칭해서 지금 이번 주 유행하는 옷이라고 했는데 제목도 댓글로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옷을 제가 패턴을 떠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을 올려주는 코너 제목을 여러분들이 지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참여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당첨되신 분에게 에그모드 포인트 선물로 드릴게요. 자, 이름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 보려고 하냐면 요 카라예요. 요 카라. 자, 셔츠 카라 이후로 두 번째 숄 칼라와 요 카라, 플랫 칼라 비슷한데 뜨는 게 완전히 틀린 요 숄 칼라와 플랫 칼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따라올 준비 일단 하시고 자 따라오세요. 자 가볼까요? 요거 먼저 숄 칼라에 대해서 떠볼 건데 요 숄 칼라는 진짜 많이 떠요. 턱시도에서도 뜨고 웬만한 곳에 다 요 숄 칼라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숄 칼라를 먼저 뜨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플랫 칼라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그 플랫 칼라랑 뜨는 게 조금 틀려요. 난이도가 있는 플랫 칼라 뜨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형 패턴을 하나 놓고 자, 카라를 뜨려면은 요 카라 보시면 셔츠에 숄 카라를 넣는데 자, 볼게요. 먼저 요 디자인 잘 보세요. 요 디자인 잘 보시면 이렇게 카라에 이렇게 제껴져 있는 카라를 뜰 건데 먼저 잘 보세요. 어깨 부분 자 어깨 부분 자 여기 어깨 목점 여기 잘 보이시죠? 목점을 A라고 할게 A 제가 무슨 A, B 이렇게 하면 좀 어렵나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숄 칼라 쉬워요. 쉬우니까 보세요. A에서 1인치 올라간 점 A에서 1인치 자 그 다음에 1인치 올라간 점 B라고 할게요. 자 앞에 부분, 이 숄 칼라는 겹쳐지는 부분을 낸단분이라고 하죠. 낸단분을 4분의 3. 자, 낸단분을 4분의 3 잡고, 여기 지금 보니까 카라 작네요. 그래서, 목점에서 5인치 정도만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5인치 정도 내린 데랑 얘랑 1인치 간 데랑 연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여기서부터 1인치 가는데 연결. 그 다음에, 자, B, A에서 곡자로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곡으로. 자, 그 다음에, 뒷목이 이렇게 있으면, 뒷목을 재보세요. 딱 쟀더니, 3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3반 정도로 이렇게 가주시고, 직각을 맞춰주시고, 여기 직각. 자, 카라 넓이를 3인치로 가볼게요. 3인치. 자, 그리고 여기 카라. 요 카라 보니까 한 2반 정도 해볼까요? 2반. 자, 여기 꺾어지는 선이야. 이게 꺾어지는 선. 여기서 카라가 이렇게 꺾어지는 선. 여기가 꺾어지는 선에서, 요 꺾어지는 선에서
꺾어지는 선에서 이 반을 하나 살짝 표시를 할게요. 이 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반. 자, 그러면 여기랑 자연스럽게끔 여기도 직각이에요. 항상 직각. 만나는 데와 만나는 데는 직각을 연결해 주시고 얘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얘랑 이제 연결시켜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긋고 곡 자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자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한번 긋고 그리고 다시 얘랑 이렇게 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카라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이렇게 카라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카라가 되는 거예요. 숄칼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요게 숄칼라예요. 요 숄칼라. 자, 요렇게 해서 잘라 주실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요 디자인 숄칼라예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인데 숄칼라를 떠서 제가 광목으로 한번 숄칼라를 하나 입 보고 그다음에 플랫칼라로 뜬 걸로 같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숄칼라는 떴고 자, 그러면 플랫칼라를 뜰 거예요. 플랫칼라 뜨는 방법도 지금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요 플랫칼라예요. 플랫칼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틀리게끔. 아까 그 칼라랑 제가 조금 똑같이 뜰 것 같은데 좀 틀려요. 자세히 보세요. 자, 먼저 이 플랫칼라 뜨는 방법. 자, 플랫칼라 뜨는 거 볼게요. 앞판하고 자, 앞판 카피. 자, 앞판 카피 하셨죠? 자, 지금 그 다음에 뒷판을 카피한데 어깨를 자, 어깨를 자,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어깨를 1인치 정도 겹쳐줘요. 1인치 정도. 자, 원래는 여기잖아. 원래는 여기에서 1인치 정도를 겹쳐주세요. 여기랑 딱 맞춰서 겹쳐줘서 고정. 자, 그 다음에 카피. 여기만 그리시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다시, 어렵지 않은데. 자, 앞판을 그리고 뒷판은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맞아야지, 이렇게 그리지 말고 얘를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1인치 정도를 겹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1인치 정도를 겹쳐준 다음에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 자 그럼 여기 목둘레가 이렇게 나왔잖아. 목둘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 하듯이 낸단분을 4분의 3을 줘볼게요. 앞중심에서 4분의 3을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기 부분만 체크할게요. 요 기장에서 요기 부분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요기 부분이랑 볼게요. 자, 요렇게 돼서 얘랑 목을 얘는 요렇게 목접이랑 요렇게 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보면 어려울 거니까 영상을 한 번, 두 번 보세요. 자, 디테일 한눈만 핀다 플랫칼라와 숄칼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해놓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틀릴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놓고 목점도 지금 얘랑 똑같이 이렇게 굴려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잘 봐요. 자, 목점, 원목은 여기에요, 지금. 그죠? 원목이 카라, 똑같이 카피했을 때 여기에요. 자, 카라를 내가 이런 모양으로 뜨면 얘는 스템 부분이 조금뿐이 없어요. 얼마큼 여기 겹쳐져 있는 조금뿐이 없어요. 이 스템 부분이 뭐냐면 쓰는 거. 자, 예전에, 피터팬 칼라, 뭐 이런 거, 스템 부분이 없는 거는 앞판하고 뒷판하고 어깨를 딱 맞춰서 똑같이 그려서 얘랑 놓으면 스템 부분이 없어요. 스템 쓰는 거. 요 지금 셔츠에 여기 쓰는 부분이 없는 거야. 근데 플랫칼라는 뒷부분에 쓰는 게 있어야 돼. 없으면은 피터팬 칼라. 뒷부분에 쓰는 게 있고 앞에 부분에 쓰는 게 없어. 앞에까지 쓰려면 셔츠 칼라. 요거 잘 외우셔야 돼.
자, 어려운 거 아는데 알아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해요. 아, 어려워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하라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돼. 앞판을 카피해서 뒷판을 갖다 대는데 1인치 정도 폭에서 놓으면, 자, 원래보다 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이 좀 더 보면은 아시는데, 일단 외우세요. 쓰는 부분이 생겨요. 여기를 겹쳤기 때문에. 자, 그거만큼도 적어. 너무 스텐 부분이 적으니까. 자, 스텐 부분을 더 세우기 위한 거예요. 원래 목은 지금 카펫등이 여기인데, 여기서, 요렇게. 여기랑 2분의 1 정도 떨어져. 그래서 카라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랑 재서 똑같이 3반을 이렇게 가서 표시해줘. 이렇게. 자, 잘 봐요. 원래가 목이 여기였어. 원래가. 지금 카피할 때는. 그런데 뒤에 스텐 부분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부분을 일로 와서 반인치 정도 여기랑 떨어져서 그걸 다시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체크한 다음에 직각으로, 자,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도 3인치 놓고 아빠 여기 부분은 2반 정도 놓고, 자, 요렇게 카라를 굴려서 아까처럼 자, 요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2반, 여기 3인치 요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요게 카라야, 요게. 이제 내가 얘네 몸판은 필요 없고 요 카라만 카피해서 떠서 달 거예요, 몸판에. 그러면 아까 얘랑 모양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 모양은 얘도 조금 이따 보시면 아는데 모양이 비슷한데 지금 뜨는 방법이 틀렸죠. 틀렸는데 옷을 제가 여기 카라 분만 해놓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여기를 이해해야 돼. 빨간색으로 다시. 자, 요거 어렵지 않은데 먼저 1번이 앞판을 놔두고 뒷판을 와서 어깨끼리 맞추지 말고 앞 뒤를 좀 더 1인치를 포개서 그려주자. 그렸더니 요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애를, 그러면 요 포갯만큼 해서 나중에 여기 부분이 스텐 부분이 조금 생겨요. 지금 요 부분이 어떤지 이해 못하는데 스텐 부분 생기는데 스텐 부분을 더 생기고 싶으면 여기서 원 여기서 2분의 1인치 올라간 데랑 다시 곡을 자연스럽게 얘랑 연결시켜주는 곡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랑 연결을 이렇게 시켜줘서 빨간색으로 지금 그려볼게요. 직각을 얘랑 맞춰서 올려주고 여기를 3인치 정도 놓고 또 얘도 직각을 맞춰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2반 정도 맞힌 데와 연결을 시켜줘서 이렇게 놓은 게 얘가 카라고 어깨 부분 맞는데 낫지 않은 넣어서 나 지금 내 요거 한번 카라만 카피해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카라만 카피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얘는 숄 칼라. 자, 뭐가 차이냐면 얘는 따로 카라가 있는 거고 얘는 카라가 몸판에 붙는 거예요. 같이. 숄 플랫. 자, 한번 만들어서 한번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카라도 재단을 할게요. 골시로 카라는
뒷부분이 골시로 해서 자 이렇게 얘는 플랫 칼라고 자 얘는 플랫 칼라고 얘는 숄 칼라예요. 간단하게 미싱을 한번 해볼게요. 플랫 칼라 먼저 하는데 뭐 큰 게 없어요. 어깨하고 옆에 먼저 박고 카라 부분만 이렇게 박아서 오고 박아갖고 올게요. 자 일단 플랫 칼라를 여기와 여기와 이렇게 양쪽 어깨와 박았고 이제는 이렇게 V넥 파져 있는 애에다 카라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달아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V 이렇게 있으면 카라를 한 바퀴 이렇게 쭉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카라를 쭉 이렇게 달았고 자 잠깐 다리는 거 조금 이따 같이 할게요. 플랫 이번에는 숄 칼라 어깨 받고 옆선 박아갖고 올게요. 자 어깨를 숄 칼라를 박을 때는 쭉 어깨랑 같이 와서 자 어깨 여기 보시면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끝. 그러니까 얘도 여기가 시접 들어가는 여기가 요렇게 시접이 들어가고 여기가 시접이 들어가서 여기가 얘랑 만나는 데가 여기랑 만나는 거야. 여기랑 이렇게 만나시고 자 여기서부터 박아주시고 자 여기까지 여기 오던 데와 이렇게 갈 때 여기 부분까지 쭉 여기 딱 와 오신 다음에 가위로 여기를 낫지를 이렇게 박은 데까지 해서 낫지를 이렇게 여기 끝까지 한 다음 얘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오신 다음에 얘랑 이제 반인치 이렇게 맞춰서 어깨를 딱 가시는데 자 여기랑 뒷판이랑 먼저 연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뒷중심을 연결해 주시고 다시 아까 낫지 넣어서 오는 대로 자 이렇게 아까 낫지 넣어서 뒷중심까지 자 여기 낫지랑 요 뒷중심이랑 딱 맞겠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봐요. 여기가 시접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반인치가 여기도 반인치가 시접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여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인치가 시접이 들어가 있고 자 여기가 시접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돼요. 여기가 반인치 이렇게 어깨 들어가 여기랑 얘랑 만나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딱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위밥을 바늘 여기 끝까지 딱 주신 다음에 다시 어깨랑 이렇게 딱 틀어준 다음에 어깨랑 쭉 박아주시면 카라가 이렇게 달리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들고 옆선만 박을게요. 자 이렇게 숄 칼라를 이렇게 숄 칼라도 왔어요. 한번 제가 플랫 칼라하고 숄 칼라를 다리면서 마네킹에다 입히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숄 칼라예요. 숄 칼라고, 자, 숄 칼라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칼라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숄 칼라, 요게 숄 칼라예요. 자, 제가 두 사진을 비교해 볼게요. 요게 이제 숄 칼라. 자, 그 다음에 플랫 칼라를 또 입혀 볼게요. 자, 얘가 플랫 칼라예요. 자, 두 개를, 자, 요, 지금 제가 요거하고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 자, 뭐가 틀린가요? 자, 아시겠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두 개가 모양은 비슷한데 틀리죠. 처음에 숄 칼라를 요 디자인을 제가 카라를 뜨면서 자, 요 디자인에 플랫 칼라인데 비슷한데 뭐가 틀리는지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자, 아셨나요? 빙고. 자, 플랫 칼라는 여기가 씌워져 있어서 여기가 덜 답답하죠, 지금. 자, 숄 칼라 그 대신 여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모아지면서 직선, 직선으로 가서 꺾어졌기 때문에 숄 칼라는 여기 부분이 직선으로 꺾어졌기 때문에 똑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테일러 칼라드, 남자 정장, 턱시도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플랫 칼라가 답답하지가 않죠. 파져 이렇게 곡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지만 플랫 칼라하고 숄 칼라의 차이가 거기서 굉장히 큰 거죠. 얘가 똑바로 갈 것이냐, 얘가 쉬워질 것이냐. 자, 그래서 플랫 칼라는 여자 거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턱시도라든지 테일러 칼라라고 하는 숄 칼라에는 남자 거에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 숄 칼라하고 플랫 칼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두 가지 칼라를 뜨는 방법까지 오늘 설명해 드렸는데 자, 요즘에 여러분들 숙제를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 하시는데 자, 숙제에 정확하게 숄 칼라, 숄 칼라로 된 디자인 요거 만드시면 되고요. 플랫 칼라 요 디자인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음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했죠. 이번 주에 유행하는 스타일, 옷, 제목, 가칭 제목을 지었는데 여러분들 제목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에 만들어 볼 디자인, 이번 주 무료 패턴은 요 디자인입니다. 요 디자인이 이번 주 무료 패턴으로 제가 이번 주에 패턴을 뜨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 주 살짝 언급하면서 저 림바는 요 패턴 뜨러 이번 주에 다시 올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 주실 거죠? 요 패턴 뜨러 올 때 또 만나요. 안녕!